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F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변압기, 그러니까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쪽의 종목들을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이후에 약간의 피크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력 인프라 투자 호조는 미국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월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분야에 3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발표를 했고요. 민간 조성 투자금 47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82억 달러가 정부 주도로 전력 그리드 투자에 투자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총 570만 마일의 송전선과 5만 5천 개 변전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970년대 설치가 된 상황이고 변압기도 30년 이상 된 노후 변압기 비중이 30%를 넘고 있고요. 최근에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고장도 잦은 편입니다. 2015년 이후부터 정전 횟수가 크게 늘고 있고 전력 그리드망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디슨 일렉트릭에서 추정한 미국의 전력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2년 1547억 달러로 레벨업 된 이후에 24년 내년에도 155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압기 시장에 대한 피크화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인 발주 규모는 정부의 투자 등으로 상당히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변압기 시장은 초고압 변압기 시장 비중이 50%를 넘고 있고 주요 수입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의 전망 기관들은 북미 전력기기 시장이 2030년까지 약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내 변압기 시장의 성장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등이 눈에 띄는데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시장 호황과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장주로서의 HD 현대일렉트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율이 12%까지 올라오면서 EPS 상향 구간에 본격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단일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여태로 3분기 때 좀 피크와 논란이 있었지만은 부문별로 전력기기 매출액이 61%나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중동이 93% 증가, 북미가 54%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아직도 한창이 수주 규모가 있는데요. 3분기 말 신규 수주 규모는 6억 8천만 불, 4% 정도 증가했고 수주 잔고는 39억 불 정도가 됩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수주잔고는 7% 상승하고 있고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지속되면서 9월과 10월 각각 678억 원과 670억 원의 수주 공시가 다시 있었습니다. 북미 지역은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서 2030년까지 물량도 협의되고 있고요. 판매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캐파 확대를 위해서 울산공장 조립장과 철심공정에 272억 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4년 10월 완공이 되면 캐파가 1,400억 원 늘어납니다. 알리바바 법인도 조립장 및 야적장에 18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24년 9월 완공되면 캐파가 800억 원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매출에 대한 캐파 증설도 양호하게 흐르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은 우상향 그림이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전력기기 관련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